지금 우리가 요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퍼센트, 루트, x제곱, x분의 1까지 했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요 지우기 버튼 세 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우기 버튼 세 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C는 입력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입력하고 있는 값을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리절트만 0으로 만들면 되고요. CE는 모든 값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clear everything. 지금 입력하고 있는 텍스트 요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했었던 것처럼 L value라든지 OP 값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화죠. 결국 이 초기화한다는 얘기고요. 아, 이 거꾸로네요. 이거하고 거꾸로 맞나요? 이게? C2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혹시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요 표시는 맨 뒤에 있는 한 글자를 지워줘요. 요것도 스트링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스트링 함수에 있는 리무브를 사용할 거예요. 리무브에 있는 어떤 숫자 이렇게 주면, 예를 들면 123에서 요 백스페이스를 하나 누르면은 12가 될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요게 S라고 하면 요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 랭스,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라고 하면 그거의 랭스 3이에요. 그렇죠? 3에서 2를 빼면 2가 되는데, S 점 리무브 2 하면 요두 개까지만 리턴을 해줍니다. 1, 2까지만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거 어떻게 알죠? 그거는 이제 전부 이런 MSDN에서 찾아봐야 돼요. MSDN에서 스트링하고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쭉 찾으면 굉장히 길어요. 스트링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링에 있는 것 중에 메서드를 찾아보면 스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메서드 함수들 쭉 나오는데, 이거 쭉 찾아봐야 돼요. 자꾸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remove에 가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요 함수가 있어요. remove 함수에 이런 설명이 있는 걸 보고, 아, remove를 쓰면 되겠다라는 걸 알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MSDN에서 찾아 쓰는 것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C는 C하고 CE가 역할을 내가 지금 조금 혼동스러워요. 일단 CE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만 없애는 걸 거예요. C는 전부 다 없애는 거고. 그래서 C는 어떤 거냐면, 지금 텍스트 리절트에 있는 값을 0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 이퀄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C는 모든 걸다 없애는 거예요. 얘는 초기화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얘도 텍스트 리절트도 당연히 리절트 점 텍스트도 당연히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L 밸류 0으로 만들어 주고요. OP도 초기화 시켜 주고요. 초기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OP 플래그도 홀수를 해주고, 모든 걸다 초기화 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백슬래시 백스페이스 이거 딜리트한 부분. 맨 뒤의 한 글자를 지우기. 얘는 아까 내가 여기서 쓴 것처럼 스트링 리무브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리무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는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에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remove 메소드는 어디서부터 쓰냐면,
text.result.text의 length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글자가 한 글자 없어질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123 하고 C 하면 없어지죠. 그렇죠? 123 더하기 하면 이제 요게 있는데 얘 C 하면 다 없어져야 돼요. 얘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없어져야 되니까 요 익스프레션도 없어져야 되니까 지금 고칩시다. 익스프레션도 텍스트 익스프레션 좀 텍스트도 뭐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래서 C를 다시 눌러보면 123 더하기 6 왔는데 잘못했다. 6만 잘못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C 하고요. 123 더하기 7 하면 130이 돼야 되죠. 이렇게 130이 나와요. 그런데 C는 다 없어져요. 예를 들면 123 더하기 6 해서 129가 나와야 되는데 C를 누르면 다 없어져요. 이걸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스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하고서 이거 뒤로 하나씩 없어지죠. 123 점 하고 눌러도 하나씩 없어지죠.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 오호, 에러가 나네요. 예, 에러가 하나 났습니다. 무슨 에러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이제 에러가 나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콤보 박스 또는 리스트 박스에서 스타트 인덱스는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 랭스가 없을 때에 지우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행하면서 해봅시다. 여기가 123인데 하나 없으면 12가 되죠. 또 하나 없으면 1이 되고 또 하나 없으면 0이 되잖아요. 지금은 글자가 없으니까 0인데 여기서 하나 더 누르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 같으냐면 모든 게 다 지워진다 그러면 항상 0이 미니멈이죠. 0이라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0까지 없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if 얘를 카피하죠. 얘가 텍스트 랭스가 텍스트의 길이가 0이 됐다.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0으로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result.text를 0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0이 되면 0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얘를 밑에다 놓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1, 2, 3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0이 나오죠. 또 지워도 계속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우는 버튼 3개를 처리했는데 요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C2가 요것만 지우는 거고 C는 모두 다 지우는 거고 요거는 글자를 한 글자씩 지우는 거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다 됐죠?